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늘릴 전망입니다.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388곳을 대상으로 2023년 투자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. 올해 투자 확대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15.5%, 현 수준 유지 전망은 74%, 투자 감소 전망은 10.5%로 조사됐습니다. 투자 확대 전망 중견기업은 기존 사업 확장과 노후 설비 개선 교체, 신사업 진출 등을 투자 증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. 응답 중견기업의 올해 연구개발 설비 투자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전망됐습니다. 중견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로 자금 조달 애로를 꼽았습니다.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와 노동 고용 규제, 환경 규제와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 규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중견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와 물가 안정, 내수시장 활성화, 투자 연구개발 등 세제 지원 강화, 기업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을 당부했습니다.